연예는 팝 가수다. 샤샤샤. 128 애처럼. 아 지금 뭐 한 거야? 깜짝 놀랐잖아. 왜요? 제가 샤샤샤 하니까 두 분 안무를 맞춰서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따라 다 알고 느낌만. 있어요. 네. 삼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팝 가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진짜 방송처럼 하네. 아 예 방송처럼 합니다 이제는. 내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아, 일단 오늘 할 거 많으니까 박수 한번 치셔보세요. 박수 빨리 왜?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제 동엽씨 첫 녹화. 네. 아. 네. 아. 근데 또 우체사는 안돼 네. 또 동엽 몇 번 다르구나. 녹화를 해도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 그래도 얼마 만이에요? 그죠 그죠.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만이죠. 네. 너무 좋아요 이후에. 이후에. 거의 완전 됐어요? 네 순간입니다. 1월달에 내렸는데 지금 6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잠깐 뭐 이렇게 약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어차피 이 방송이 그래도 방송 전에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팁 어떤 코너다 정말 네.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네. 원리 원칙대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은 정했어요? 제목을 지금 못 정했습니다. 아, 김지영님 또 출동하셔야겠네. 부탁드립니다를 할지 아,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약간 좀 약간 영화 패러디 같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니 그 예능 프로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부탁합니다는 약간 그 안에 나온 유행어인가요? 예. 아,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으로 몇 번씩 나옵니다. 청탁 그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줄거리를 하나 얘기하자면 네, 네. 아버지가 딸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오, 부잣집에. 사회성이 있는 주제. 부잣집에 네, 네. 못 먹고 살아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 딸 사랑하는 딸이 생일이었어요. 오. 그래서 입양은 보냈지만 어쩔 수 네. 없이 선물을 인형 선물 하나를 사러 갑니다. 네. 사서 갑니다. 다 얘기하시는데 오. 지금. 다 얘기하네.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냥 아, 상관없어요. 아, 네. 그 뒤에부터 재밌는 얘기 나오니까 네. 이거 처음에 이제 깔리는 거니까 네. 찾아가서 그 문지기 아저씨가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몇 번 찾아왔다가 자기가 사장님한테 혼났다. 저 잘린다. 그래서 가라.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발 부탁한다고 이제 부탁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슬픈 얘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입양 왜 보냈는지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문지기 아저씨가 동요되면서 그냥 들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몸에 물도 막 뿌리면서 아이고 옷이 젖어가지고 나 딴 데 가야 되네. 아 구실을 만들어주네. 구실을 자기 만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면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네가 막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와도 나는 막을 수가 없다 하고 싹 빠집니다. 약간 휴머니즘이 깔려있는 눈치를 딱 주죠 멋있게. 아. 휴머니즘이 딱 깔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딴짓 하는 거죠. 안 들어가고 다 얘기하네. 눈치 없이 다 얘기하네. 코너 보는 느낌이야 지금. 코너는 다 보는 느낌이야. 눈치 없이 뭘 했을까요?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딸을 만날 수 있을지 점점점 그렇죠. 또 한 박씩 네. 또 있습니까? 우리 오늘 태영 씨 소식인데 태영 씨 슬기 씨가 저번 주에 나오신다고 못 전했어요. 네네. 곡성 500만 파티 갔다 오셨다고. 네. 저희 그것도 문자를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톡방에 올라온 문자를 보니까 약간 취하신 듯한 약간 제 정신이 아닌 듯한 누구 옆에 있는데 막 자랑하는데 네, 약간 오타도 있고 아, 취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가서 소고기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지인 찬스 썼죠. 써서 갔는데 네, 그 나홍진 감독님이 네가 왜 여기 와서 소고기를 충분히 아 나홍진 감독하고 서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니죠, 그날 얼굴을 했죠. 알아요? 아, 그날 인사를 하고 네. 왜 대체 여기는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한 스태프들이 500만 그러니까. 가축하는 파트인데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 아 그래요? 모르는 저는 사람이? 거기서 외지인이었어요. 외국인. 아, 그렇지. 쿠니무라준 거기서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야구장. 아 왜 그랬대요? 일단 소고기를 되게 먹고 싶었고. 아,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 일단 그거는 뭐 작은 핑계 불과하고 그 파티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어떨지 제가 생생하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소감이 어땠습니까? 일단 어땠어요? 일단 너무 잔치집이잖아요. 일단 그쵸. 너무 잔치집이고 분위기가 되게 좋고 네. 또 우리 이런 파티랑 또 다르더라고요. 되게 격조 있고 격조 있죠. 그 소고기집에 사는 거 보면 일단 격조가 있어요. 네네네. 비싼 데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일단 네. 곽도원 씨도 그렇고 나머지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들 네. 다 왔어요?
다 와 있겠죠. 황정민 씨는 못 뵙고 네. 다 바쁘신가 보다. 네. 황정민 씨는 뭐 자기 주연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겠냐 이러면서. 네. 어쨌든 뭐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도 못 오셨겠죠. 근데 네. 뭐 본인들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잘 될 줄은 사실 많이 예측 못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네. 기뻐하셨고 저한테 왜 와서 네가 고개를 축내고 있는지를 얘기하라고. 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아, 나홍진 감독님 그랬어요? 네. 그럼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영화 팬입니다. 그러니까 팬이냐서 예, 돈 주고 제가 영화 봤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누군지는 아세요 근데? 세영 씨는? 모른다니까요. 아니, 알겠죠. 지인찬스 써서 제가 그런 거 알고 있고 한데 이쪽 일을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네. 거기서 또 그렇다고 그런 분위기에서 몰래 와가지고 막 또 인터뷰를 따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따고 싶었는데 제가 따라고 시켰던 우리가 따라 했더니 눈치 보여서 못 한다면서 제가 따라고 시켰는데 야 그래서 빨리 인터뷰하라고 약간 술 취한 와중에서도 약간 네. 이성이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녹음만 하지 원래 저 그분한테 녹음하고 네. 싶었거든요. 박준배 씨랑 네. 박준배 씨 그 좀비로 변하는 예, 예. 스포일러 스포일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희생자 허리 네. 꺾여서 이렇게 팍 이렇게 네. 병원에서 희생하시는 네. 그분한테 저는 인터뷰 따고 싶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허리 어떻게 꺾였냐고.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네. 네, 곽도원 씨한테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그 배우로서 그 마인드를. 그러면 나홍진 감독님 다음 영화에 또 유태영 씨 출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 감독님한테 과연? 정확하게 좀 인식을 시키고 왔어요. 감독님이 되게 많이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 누군지도 몰랐어.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 없냐고 넘어간 거야. 아이 왜 그러세요. 지인찬스 누구였습니까? 궁금합니다. 아 그 배우분들 중에 스태프 중에 역시 배우네요. 배우. 다리. 개그우먼 이제 안 하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 네. 지인찬 썼던 그 스텝 있죠. 네네. 나홍진 감독님하고 다음 작품 못하면 외부 인권을 드렸다고. 야 감히 쿠니무라요. 쿠니무라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제 태영 씨가 준비한 야심찬 코너가 오늘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태영 씨한테 이제 포커스가 갔으니까 네. 태영 씨가 좀 코너 소개하고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박슬기씨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한주 밀렸죠. 게스트 스페셜로 네.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한번 외칠까요 코너명을? 코너명? 네, 네. 그때 짰잖아요. 짰잖아요. 네. 네 약간 부제로 했어요. 일단 주제는 네. 멀티플렉스라는 게 큰 코너명이고요. 부제 네. 멀티콤플렉스 아니었어요? 부제가 멀티콤플렉스. 아 그래요? 네, 멀티콤플렉스를 큰 주제로 하니까 뭘 다 네. 담기가 좀 애매해서 멀티플렉스를 플렉스해서 멀티하면 플렉스 이렇게 칠까요? 어떻게 그래 좋아요. 오 네, 네. 한번 하죠. 자 이대형의 멀티플렉스. 이거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네. 하는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해가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요 라고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지 마요. 너무 좋아요. 다른 건 없어요.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네, 거의 요것만. 네, 제가 원래 그 멀티플렉스라는 네. 주제를 그 영화에 관련된 모든 뭐 감독님, 배급사, 제작사 뭐 다 뭐 특수분장 하시는 분들, 네, 관객들, 매표소 네. 해보시는 분들 모든 그냥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영화에 관련된 분들은 만나보는 모두 담네. 심지어는 관객들. 그렇죠. 관객들까지. 보러 온 관객들. 미소지기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담아서 우리 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멀티플렉스라는 네. 코너를. 그럼 첫 순서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네. 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제 뭐 정석인 A급이나 뭐 정석인 이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잘 못 들어보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살아있는 그래요. 소리. 그 팝콘 파는 분.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돼요. 기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지 않았던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주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사극 찐다면 포졸 1 이분들 그럼요. 인터뷰 그렇죠. 따라가고. 그럼요. 네. 이런 건 저는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그 옆에 밥차 아저씨. 밥차 아저씨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아, 이게 좋네요. 그다음에 네. 그 엑스트라 운전하시는 그렇죠. 기사님. 정말 많은 분들 배차 아저씨들. 스태프들만 해도 네. 100명 넘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분들 중에 또 우리 영화 할 때 가장 얼굴이 되시는 분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화관 갔을 때 제일 먼저 처음 보면은, 만나면 되는 그쵸, 얼굴이죠. 내표소 네, 계신 직원분들 미소지기분들 미소지기분들 네. 그분들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번으로 그분들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영화관입니까? 메가박스 은평지점에 계신 네 우리 사원님의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걸? 네 안녕하세요. 메가박스 은평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23살 김민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직원이 뽑는 명당 자리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앞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셨나 봐요. 이게 뭐
막 왼쪽 막 오른쪽 해가지고 정말 구석진데가 뭐 더 잘 보인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서로들 얘기 나누시고 결제 다 하고서 결제하기 직전에 잠시만요 이러면서 다시 자리 바꿔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정말 몇 분 많이 보고 나서 편한 자리에 앉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맵포원에서 되게 진상 고개? 뭐 이런 분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 진상 고개 글쎄요 뭐 뭐 좀 뭐 안 뭐 안 되는 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영화 시간 지나면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컴퓨터에도 아예 뜨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차단돼요 아예? 아예 안 떠요. 저희가 뜨는 대로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은 됐을 것을 좀 몇 분 시작하고 몇 분 하면 딱 막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10시 영화다 그러면 10시 10분부터 영화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예 영화가 없어지는 거죠. 모니터상으로. 그렇구나. 네. 아예 발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발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표처럼 제가 만원 현금 드릴 테니까 그건 안 들어보내세요. 될 거고 그거는 안 돼. 저희도 어떻게 뭐 아, 어떻게 그렇죠.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일찍 일찍 다니셔야 되죠. 막 네. 주차권 가지고 막 필갱이 하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정말 많아요 그게. 그 아무래도 매장마다 극장마다 다르긴 네. 한데 저가 근무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기계식 주차라 그래서 SUV 차량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매표소가 아니라 뭐 고객님들 티켓 확인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주차를 뭐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당황한 적들도 많았었어요. 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힘드시겠네요. 딱 그 영화관에서 오래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충 내가 흥행하는 영화 점 찍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도사가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배우가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스코어 같은 거 잘 맞춰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뭐 몇백만이 들겠다 그건 아니고 그나마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대박 중박 소박 뭐 이 정도는 나오겠다 그러고 그거보다는 한 시간대별로 영화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때쯤이면 대충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느낀 경우도 있고 근데 아직은 별로 그 촉이 아직은 약해요. 요새 그 몰래 몰래 연예인들 막 영화관 데이트할 때 막 네. 늦은 시간에 일부러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었고 그 저 말고 저희 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영화 감독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헉? 못 봤는데 영화 감독하고 배우랑 막 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늘씬 인상착의가 늘씬하시고 파랑색의 무슨 가디건을 입고 되게 청초하게 생기신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또 화 기자님이라고 여기 지금 경향신문 기자님이 계시는데 특종 하나 물어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아쉽네요. 일단 저희 첫 멀티플렉스라는 저희 코너 첫 인터뷰를 해주신 성함이 김민지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뭐 길게는 아니고 일단 5분 정도 생각하는 코너라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인터뷰에 어떻게 하게 됐는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저희들이 바라는 건 없고 뭐 팝콘 흘릴 수도 있고 먹다가 뭐 음료 흘릴 수도 있고 다 이해하겠는데 드시고 난 거는 좀 버려주셨으면은 뭐 저 갖고만 나와주시면요 저희가 어떻게든 치워드리니까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팬인 저희 김지훈 감독님 사랑합니다. 와 김지훈 감독님 언젠가 들으실 때 꼭 저희가 한번 매장 좀 와주세요. 은평지점 메가박스에 네. 아 팬이 있다 꼭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요새 말씀을 정말 잘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네. 미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말씀도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고 아 메가박스 은평점에 근무하시는 김민지님 김민지님 네. 솔직히 네, 너무 참 다양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저는 기억이 김상수님이 기억이 났네요. 어떤 SUV 차 바가나고 주차 타워 입고 안 했는데 네. 주차해달라고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고요 네. 저희 2부 본격적인 주제 오늘 트와이스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큐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트와이스 사진을 보면서 억수를 놓고 계셨네. 우리 삼촌들은요 사진만 봐도 그냥 끝납니다. 못 살아. 네 트와이스 사진 보다가 지금 이제, 사진이 어떻게 있냐면 우리 트와이스 친구들이 이렇게 네, 있어요. 요러고 있는 꽃받침 포즈하고 네. 네. 안 볼 수가 없네요. 참 곱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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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분은 네.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네. 걸그룹. 우리 걸그룹만 방송하면 항상 욕을 먹고 했었는데 걸그룹 특집이 또 돌아왔어요. IOI도 저희가 했었고 네. 이번 주는 트와이스를 한번 너무 좋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신 거 소감 좀 들어봐야죠. 아, 노래부터. 저는 일단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우아하게.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저희 작년에 했잖아요. 연말에 우리끼리 어워즈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2015년 말에 2016년 기대주를 트와이스로 뽑았거든요. 역시 성대님이 있으셨군요. 네, 트와이스 너무 정말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저는 그때 진짜 소나무라고 했는데 소나무 친구들 조금만 더 열심히 힘내줘요. 파이팅! 소나무! 힘내요. 늘 푸른 소나무! 그랬죠. 네. 일단 그럼 간단하게 멤버 소개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데뷔를 제가 일단 좀 찾아본 게 있는데 네. 2015년 10월 19일 날 이제 첫 데뷔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 나왔고요. 그리고 악수홀 우리 그 광장동에 있는 네. 그 워커숍들 근처에 있는 제가 악수홀. 알기로 데뷔일이 10월 20일인데 약간 네. 하루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 약간 팬들이 예민해요. 19일이냐 20일이냐. 그러니까 19일 자정에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20일 날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했죠.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정이니까. 아, 데뷔는 20일. 20일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데뷔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로 그다음 일주일 만에 이제 음악 순위 프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2015년에 5월 달에 했던 네. 그 16이라는 이제 리얼리티에 있었어요. 그게 있었죠. 그 방송 네, 네. 그 네. 엠넷에서 이효리 씨랑 같이 했나요? 이효리 씨는 안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죠. 아,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제가 또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그게 죄송합니다. 핑미핑미 했던 그쵸? 약간 네. 그런 오디션 그러니까, 프로 같은 거죠. 오디션 프로긴 한데,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는 이 막 40개 넘는 기획사들이 모여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JYP의 걸그룹 데뷔. JYP 내에 있는 연습생들끼리의 네. 16이라는 경쟁. 팀이 16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16명의 연습생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 9인조 데뷔를 시키겠다 하고 7명은 떨어지고 9명은 붙게 되는 그런. 그럼 나머지 7분은 지금 다시 또 연습을 하고 네. 계신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명한 전소미. 그래서 그때 내가 나왔잖아요. 아, 나온 전소미, 전소미 양이 그 16 탈락자 중에서 그랬구나. 가장 인기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16 팀은 순위를 매겼어요. 매주 미션을 주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친구들이 9위 안에 들기 위해서 되게 막 살벌하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지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박진영 대표가 네. 붙었던 사람을 떨어뜨리고 임의로 이렇게 멤버를 넣었어요. 떨어뜨린 사람 다시 붙고 막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떨어진 게 전소미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소미 형이 그때 굉장히 많이 팬들의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JYP에 대한 또 분노도 막 표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박진영 씨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제작자로서 네. 뭔가 네. 고심의 결과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철수가 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9인조 이게 잘 돼가지고 두 번째 앨범 나온 지금 시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IOI를 앞서는 네. 걸그룹 가장 유망주로 좀 떠올랐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이 두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페이지 2라고 해가지고 4월 25일 날 발매를 하고 같은 날 쇼케이스를 했는데 네. 거기 나왔던 타이틀곡 치얼업이 바로 3일 만에 M 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하고 5월 5일 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주요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는 네. 지금도 계속 음원 차트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네, 네. 지난달 말에 1위를 누적 시간 500시간 네.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1위를 500시간 동안 네, 뭐 이렇게 와, 종혁 씨 노래도 5시간만 했으면 좋겠다. 아유, 500시간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하루 24시간. 24시간 하면 해 가지고 한 25시간이면 20일. 20일. 어, 빠르시네요, 두 분. 둘 다 공대예요? 저는 네. 공대입니다. 왜 이렇게 빨라? 기계공학. 객과 네. 저는 재료공학과. 오, 그러네요. 역시 공대 오빠들이야. 빠르네. 저희 오빠로에서 나오는 그 민준 씨. 네. 바로 아빠. 500시간 하면 나오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멤버 소개 좀 해 주세요. 네네. 네. 일단은 멤버를 일단 연장자 순으로 제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 연장자가 아니군요. 여기 그냥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자, 메인 보컬인 우리 지효 양이 있고요. 네. 근데 얼굴을 잘 모르실 분이 있을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네. 그다음에 리드 보컬 이제 메인 보컬 아니고 리드 보컬이라고 또 해요. 네. 메인 보컬, 리드 보컬, 서브 보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홉 명이 되다 보니까 나연양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공승현 양의 이제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정현 양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 멤버가 세 명 있는데 모모 메인 댄서인 모모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샤샤샤의 주인공 사나 양 사나
양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나 양. 미나. 예. 이또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끼가 되게 좀 귀여운 다현 양. 다현 양 있고 그다음에 메인 래퍼 채영 양. 그리고 이제 대륙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는 쯔위 양. 쯔위. 예. 네, 이렇게 아홉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이 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네. 다들 유명하시지만 네네. 쯔위. 아,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예. 한동안 이슈가 좀 돼가지고. 아, 그렇죠. 초반에 네. 그 지난해 방송됐던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네. 사실은 이 대만 분이거든요. 이 쯔위 양이 네. 대만 사람인데 이제 대만 국기를 흔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 카메라에 놓고 크게 흔든 것도 아니고 네. 뒤에 있는 이제 2층 침대에 대해서 놀다가 이제 흔든 건데. 각자 자기 국기를 흔들려고. 뭐 일본 네. 멤버들은 일본 국기를 흔들고 네. 대만 사람이 대만 국기를 흔들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중국 팬들의 심기를 약간 거슬리게 돼요.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을 자기 국가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논란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JYP 대현도 약간 이상했던 게 사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중국과의 또 관계가 있어서 예, 초췌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네. 대한민국 국기를 하나 흔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뭐 싫어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면 입장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게 방송에 나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네. 근데 그게 방송에 나간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온라인 방송에서만 나갔는 거를 그거를 중국 그 어떤 팬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배우분인가 그분이 네. 캡처를 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커지는 바람에 뭔가 사회 문제화 네. 국제적인 문제화가 됐다. 일부러 이슈화처럼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쯔위 씨가 좀 많이 피해를 네. 입지 않았나. 은근슬쩍 앞으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런 뭐 국기 사건도 있었고 초반에 네. 또 교복 문제도 있었잖아요. 뭐 교복이 너무 교복 광고를 찍었는데 너무 선정성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저도 뭐 이렇게 공항 패션이었나 뭐였나 해서 약간 좀 영문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인기 무대 의상에서 약간 좀 쯔위 씨가 입었던 무대 의상이 무대 의상이었나요? 인기만큼 조금씩 이제 소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네네네. 이제 두 번째 활동부터는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무대 의상을 어떻게 입냐면 야구팀 의상을 입었습니다. 네. 야구팀 네. 뭐 이니셜 뭐 이런 것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니셜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야구팀의 그 이름이 들어가는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와이스인데 트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건 국내 팀 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메이저리그하고 일본 멤버들은 네, 그 일본 프로야구 또 팀이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 그런 걸 원천 차단을 해가지고 첫 번째 활동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JYP의 그런 자신이 훨씬 나아져서 별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차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트와이스의 좀 인기 원인을 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JYP 걸그룹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JYP 걸그룹 말로 원더걸스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스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 3세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와이스가 되는데 이 원더걸스 사실 원더걸스가 박진영이 처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걸그룹 그렇죠. 그전까지는 뭐 비, 그다음에 뭐 별, G.O.D. 뭐 노을, G.O.D. 이런 식으로 남자 그룹 또는 남자 뭐 솔로, 여자 솔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다가 처음으로 2007년에 데뷔를 시켜서 원더걸스였는데 되게 원더걸스한테는 이 박진영 대표가 미국 그런 복고풍을 되게 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트로 우리 레트로라고 해요. 레트로. 레트로라고 하는 그 복고풍의 분위기를 넣어가지고 뭐 텔미라든가 뭐 노바디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 중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관적인 컨셉을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진영 대표가 좋아하는 음악을 걸그룹 스타일로 만든 그런 걸 볼 수 있고 미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다르지 않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독특한 코드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추지나 이런 분들 되게 이쁘잖아요. 네네네. 친구들이. 근데 미모를 살리는 그런 무대 의상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좀 희한한 옷을 많이 입히면서 약간 좀 아티스트적인 아시아적인 느낌을 내는 그러니까 중국인 멤버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걸그룹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귀엽고 발랄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 원더걸스나 이 미스이한테는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적게 넣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뮤지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이 거듭된 실패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왔던 팀들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박진영 대표가 아예 이제 뭔가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손을 뗐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트와이스인데 트와이스가 이제 보면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 나오는 그 샤샤샤 이런 것도 박진영 대표가 그 곡을 만들었으면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원래. 근데 외부 작곡가를 쓰고 이제 약간 걸그룹다운 귀여움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와이스의 컨셉을 네. 살펴보니까 네네. 컬러팝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러팝. 발랄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추구한다. 이게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보면 팝댄스 같은 게 많아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심각하고 무겁거나 약간 어려운 노래가 아니라 되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국적도 일본, 대만, 뭐 한국,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있고 되게 보니까 매력이 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너무 저는 손흥민이나 생각이 날 정도로 그쵸. 멤버도 아홉 멤버가 아홉 명이긴 하지만 네. 네. 너무 딱 정말 와 거물이다 거물급 신인이다 할 정도로 정말 비주얼이랑 비주얼은 빠지는 게 없는데 아까 메인 보컬 지효양의 네. 그 지효양의 그 실력은 송곳같이 찌르는 보컬 네. 거의 그 메인은 다 혼자 부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또 버라이어티 지금 케이블인가요 어디서 그들끼리 나눠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그쵸. 봤어요. 근데 보는데 한 명 한 명 다 매력이 넘쳐흐르더라고. 태영 씨 많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와이스는요 두 번 뭐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사전적인 원스 트와이스 이게 있잖아요. 아 예. 쓰리 타임 포 타임 이렇게. 아 그래서 그 매 그 뭐지 팬클럽 공식 이름이 원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트와이스라는 뜻은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대중을 사로잡는다는 뜻이라고. 두 번. 두 번. 보기.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길 가다가 되게 막. 이쁜 여자분들 있으면 네. 한번 보다가 또 한번 보게 되는 네, 이렇게 매력이 있네. 트와이스다. 아, 이름도 잘 지었네요.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트와이스 뜻도 뜻이지만 요새 네. 막 샤샤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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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투어처럼 아, 뭐 방송 자막에도 샤샤샤. 그 가사 뭔지 원래 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알죠 저는. 아시죠? 응.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이러더라고요. 그게 샤이샤이샤이에요. 샤이 부끄럽다. 샤이. 부끄럽다. 아,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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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인데,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을 잘 살릴 수 있는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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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이게 이제 사나 형이 사나 형 파트라면서 네, 일본 분이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약간 이제 고발음이 쉽지 않아요. 샤이 샤이를 그래서 그 샤샤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음 실수일 수 있고 아무리 시켜봐도 안 되니까 그냥 냈는데 팬들이 거기서 반응이 온 거예요. 귀엽다. 귀엽다. 이게 귀엽다. 그래서 원래 안무도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안무 네. 바꿨다면서요? 뭐 원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팔 그냥 뻗는 거. 근데 그게 좋으니까 바꿨어요. 죄송한데 하기자님 이거 뭐 고양이에요, 곰이에요? 곰이에요, 곰. 곰이에요? 이 친구는 곰. 저는 곰. 저는 고양이. 아 귀엽다. 귀여운 고양이. 모자도 알죠. 장하시는 고양이 모자죠. 그래. 그 눈도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아니 쓰세요, 알았어요. 아, 예. 생눈 보이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되게 신조어처럼 너무 유행이라가지고 트와이스의 이게 뭐야?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걸그룹이면 약간 이게 킬링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뭔가 딱 찝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원더걸스 옛날에 이제 소희 씨가 텔레비전 볼 때 엄마나 요거 한 방으로. 어머나. 네. 다른 거 안 듣고 요거 하나만 듣고 난리가 났어. 전부 다 우리도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죠, 그분만 하려고 그분 나오면 전부 다 같이 엄마 이거 한번 하려고 이거 한번 하려고 참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요즘에 그 이제 축제나 이런 행사장을 가보면 그 사나양 파트 기다렸다가 그걸 하려고 같이 모든 대학생들이 샤샤샤 네. 이렇게 하는 그거를 막 같이 외친다는 네. 그리고 이제 좀 화제가 된 멤버가 또 정현양이 있었어요. 왜요? 정현양이 이제 그 공승현. 언니가 또 되게 유명한 공승현 씨. 지금 그 마스터에 나오는 공승현 씨의 동생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데뷔할 때부터 이미 그 공승현의 동생으로서 좀 유명했었고 네. 근데 공승현은 동생인데 은근히 되게 보이시한 이미지거든요. 정현양을 보면 사진을 보면 네. 다 이렇게 쇼커트 머리로 단발로 해가지고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약간 보이시한 느낌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 트와이스 이제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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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전망 한 번씩 우리가 얘기하고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하루에도 수개 팀이 데뷔를 하고 그렇죠. 1년에 따지면 한 20팀 이상이 데뷔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한 2013년 이후부터 데뷔한 팀들 중에 마마무 외에는 딱히 뭔가 좀
딱 들어오는 팀이 없었는데 네. 트와이스가 확실히 이걸 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뭔가 새로운 걸그룹 질서에 선두가 되는 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SM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걸그룹이 있고 YG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 한 번 이 3대 기획사의 경쟁이 아. 기대가 된다. 그래서 뭔가 아. 새로운 세대를 여는 네. 그런 걸그룹이 아닐까 아. 생각이 듭니다. 이태영 씨는요? 네, 저는 일단 멤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멤버들의 미래를 좀 점쳐봤어요. 누가 태영 씨처럼 될까요? 아니, 저처럼 정연 씨가 일단 연기자 언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지 씨처럼 연기 쪽으로 아마 좀 이제 폭을 넓힐 것 같고 네. 또 이제 지효 씨는 워낙에 가창력이 되니까 뮤지컬 쪽으로 좀 많이 그래서 저도 했을 것 같고요. 또 뭐 예능에서 한 명 정도는 여기서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능은 쭈이 씨 일단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연 씨도 나연 씨랑 나연 씨가 아까 뭐 스타킹도 하고 이제 다져나가고 있으니까 나연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쭈이 씨 웃겨요. 네. 네. 쭈이 씨도 웃겨요. 네. 예쁜데 웃기기 네. 쉽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되게 툭툭 던지는데 네. 웃기고. 아 정말요? 예능은 그런 거예요. 막 영상에 이제 팬들한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네. 막 이제 공연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약간 저술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힘들어요 하면 이제 옆에서 지효 씨가 네. 그래서 언니가 약이 되려고 왔잖아. 언니가 약이야.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 낫는가 봐요. 이렇게. 어머나, 와, 재밌네. 네, 잘 받아요. 그 친구한테는 한국말이 외국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잘 받네. 하고 그런 감각이 좀 있더라고. 센스가 있네. 그 누구죠? 묘족인 그 차오루. 아, 차오루. 차오루 씨처럼 외국인 이면서 그런 네. 캐릭터도 엉뚱하고 재미 발랄한 네. 캐릭터가 네. 지금 외국인들 다 네 분이나 계신데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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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누릴 것 같다는. 제가 볼 때 정욱 대표가 이거 좀 봐야겠어요. 정욱 대표가 이거 좀 보면서 애들 좀 이렇게 멤버들 좀 미래를 태영 씨 말을 듣고 좀 해. 그쪽으로 좀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네. 끝내고 싶어 지금. 빨리 눈이 싫어. 네. 눈이 싫어서. 자 그러면은 그 질문을 꺼낸 태영 네. 오빠는 어떻게? 저는요 제가 생각했던 유닛 활동부터 시작해서 네. 저도 점쳐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빨리 맞추려고. 저는요 네. 이제 싸우지 말고. 네. 정말 오랫동안 신화처럼 네.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예, 우리 걸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할게요. 참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아유, 왜냐면 이게 많이 들었지만 왜냐면 걸그룹들이 그렇게 오래 가는 그룹들이 많이 없어요. 소녀시대도 사실 10년 정도 했지만 사실 한 멤버 한 명 빠졌죠. 바뀌었잖아요. 한 명이 빠졌잖아. 트웨이언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고. 중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걸스데이도 이번에 바뀌었고 시작 전에 중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출혈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멤버 교체 없이 10년 갑시다. 20년 계속 영원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됐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또 뭐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다음 주 재미있는 좀 내용을 가지고 네. 좀 더위를 좀 몰아낼 수 있는 시원한 내용으로 네. 저는 오늘 정말 사죄 말씀드리는 게 눈이 너무 따갑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점 천녹화도 잘하셔야죠. 천녹화도 네. 잘하고 네. 가야 네. 되는데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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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 눈을 못 뜨겠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자 연예인 마카스타 이제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